하는 마음입니다. 쿵탕쿵탕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제가 아, 또 멋진 집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꼴 같지 않은 집도 많은데 이렇게 꼴 같은 집이 많아서 제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행입니다. 이 집은요,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시고요, 가볍게 부분 부분만 뭐라 그래요? 스테이징을 한 집입니다. 저희 집이 다이닝이죠? 웬다이아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다이아드 있다. 이렇게 다이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러분 이쪽으로요. 주방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자, 주방은 아무래도 오래된 집이잖아요. 오래된 집,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일랜드는 없고 그래도 약간 이 노파등 걸 내려서 약간 공사가 들어간 집입니다. 약간 공사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나, 이게 너무 특이해서 지금 깜짝 놀랐네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대부분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좀 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무슨 잘라진 것 같은 전자레인지가 여기에 있어서 깜짝 놀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고 여기 이제 설거지하면서 밖을 보시라고. 오늘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잠깐 멈췄어요. 그랬더니 후덥지근해. 후덥지근하니까 썰이가 이렇게 보여요. 2대8 가리마 있잖아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런 사람 누구지? 이주일. 이주일 씨 같지 않아요? 자세히 봐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로 이렇게 식사, 이게 스테이징이에요. 스테이징.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브렉퍼스트를 해놨는데, 브렉퍼스트 해놓고 이쪽은 이제 패밀리룸이에요. 여기 이제 기둥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패밀리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스테이징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놓고 TV까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런 데는 약간 뭐라고, 요 집은 이게 그렇게 천장이 뻥 뚫리지 않는 집들은 대부분 좀 코지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가시면 썬룸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썬룸은 자, 썬룸에다 마루를 깔아놨어요. 이분은요. 이 대개 그게 아니라 마루죠. 어디 나무가 마루가 남았었나? 이 썬룸에다 이거 깔아놓으면 잘못하면 썩는데 여기다 무슨 처리를 해놓으셨나? 안 해놨네. 여기 군데군데 썩었죠. 썬룸에 마루 깔면 안 돼요, 여러분. 천장은 저렇게 해도 돼. 천장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거는 뭐 해놓으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처리를 안 해놓으시고 이 마루가 남았었나? 사실 요 밖에 있는 요 댕나무를 하셨어야 되는데 요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기도 너무 뒤에 좋다. 헬로! 와, 너무 뒤에가 프라이빗 백야드가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돼 있고요. 모기장 쳐져 있으니까 밖에 바람은 느낄 뿐 벌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 해놨다, 위는, 그죠? 그리고 여기가 해프는 이렇게 썬룸을 해놓고 난 요런 느낌 참 좋아. 해프는 이렇게 오픈덱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말이죠. 이 덱을 해놨어야 된다는 말이지. 이 덱을 저 안에도 해놨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기다 마루를 깔아놨어. 자, 여기 오픈덱이 있잖아요. 와, 그리고 여기 지하실도 피니시 돼 있거든요. 저 옆집으로 옆장도 좋다. 저기서 농사 지으면 좋겠다. 여기에 바람 불어 대나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대나무잖아. 여기 천녀유원이 대나무밭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아요? 대나무밭? 천녀유원 맞죠? 왕조연이. 대나무밭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맞죠? 자, 와, 밖이 너무 좋네요. 비 오고 나서 그런지 너무 좋아요. 좋다.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덥거든요. 근데 벗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거실 소개하고 밖에 썬룸을 소개했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기둥을 타고 말이죠. 여러분, 기둥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섹시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나도 그런 거 못 봤어. 영화에서 봤잖아. 자, 이렇게 오시면 이쪽으로 해프 화장실이 있어요. 1층에 그러니까 방이 없는 겁니다. 방을 하고 싶었으나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아까 다이닝 있고요. 이쪽으로 홈 오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프렌치 도어.
왜 양쪽으로 여는 걸 이걸 프렌치 도우라고 할까요? 프랑스에서 이걸 많이 썼나? 그죠? 이태리 도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가 지금 날도 흐린데다가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책상을 놓고 여기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말이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시건방을 떨면서 여기 좀 앉아있을 봅니다. 이런 오피스, 홈오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2층을 올라가겠습니다. 어떡해요? 편안하게. 제가 지금 편안하게 밀고 있어요. 자, 올라가려는데 계단이 상당히 가팔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약간 계단이 좀 가팔라요. 그러나 써니가 체력 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많이 먹었거든. 제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여기로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을 갑니다. 안방만 이 집이 이제 스테이징 해놓은 것 같아요. 안방 침대. 이런 침대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모델룸에 가서 여기 좋은 줄 알고 팍 누웠잖아. 근데 그 모델룸에 거기 그냥 왔구만 자는 거라서 허리 나갔잖아. 여기 안방이 그게 크지는 않아요. 이 집이 이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 여기 트레이실링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좀 있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욕실입니다. 욕실이 조금 거하네요. 양쪽으로는 옷방이 있어요. 옛날 스타일이니까 각방에 옷방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조불도 켜지면 좋은데 아이고 빼버렸네. 여기는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는 남자 거, 여기 조금 큰 건 여자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화장할 공간이 없으니까 화장을 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서서 화장해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 돈 있는 사람만 있었다는 자쿠지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으로 그죠? 창이 있죠. 천장이 좀 높다. 그죠? 여기 샤워 부스가 이렇게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네요. 여기 토일렛이고 여기 그리고 2층에 그래도 여기다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지 다른 방으로 제가 또 안내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안방을 나오면요. 요지 바로 옆으로 이제 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2층에 방이 4개 있는 거예요. 방 4개 화장실 2개 방. 그냥 딱 트랜지션을 하죠. 요 방은 아담한 정사각형 방이네요. 아담. 여러분, 아담이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 자, 요 방이 있고요. 그 옆으로 또 아담한 방이. 어머. 사이즈를 잰 듯한 똑같은 방 사이즈입니다. 제가 한번 불을 켜보겠습니다. 불을 켜보니까. 아주 똑같은 방이 있어요. 쌍둥이가 살면 좋겠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쌍둥이. 이렇게 돼 있고. 요 이제 2층에 있는 방이 안방 제외한 세 방이 같이 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써니가 이렇게 키가 컸었나 싶을 정도로 낮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도어를 해주셨어. 그죠? 그래서 이제 샤워텀이지만 이렇게 부스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이거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두 방 소개했고 같이 쓰는 풀가스 괜찮아? 그 다음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세탁실일 거예요. 세탁실.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세탁실이 조금 작다. 그러니까 이 집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여기 앞쪽으로 있는 다른 방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방들은 다 쬐끄만해요. 쬐끄만해. 큰 방이 없네요. 안방도 작더라고. 로케이션만 좋아. 근데 이제 지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프라이빗 백야드가 좋아요. 지하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지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지하실로 나왔는데요. 요 집이 많은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면 지하실에 그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에 그라지가 투카 그라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만약에 보고 차에서 내리면 조금 올라가야 되는 힘든 게 있는데 어떤 분은 운동되고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난 싫어요. 하여튼 이런 집도 있어. 그러니까 써니는 다양한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수밖에 없잖아. 손님들의 그 시각을 넓혀주기 위해서. 참 자상한 써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지하실인데 이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터 쏴서 영화를 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두고 가실 것 같고, 요쪽으로 또 풀베스가 있어요. 감사하게. 또 지하실에, 풀베스가, 깜깜한데. 풀베스가 있어요. 풀베스가 있어. 왜냐면 없으면은 또 영화 보다가 급하면 있잖아. 그러면서 올라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풀베스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쪽도 이제 나가면 있잖아요. 나가면 여기가 이제 넓잖아요. 여기서 영화 보고 이 서라운드 시스템에 스피커를 많이도 박아놨네.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아까 그 댕 있잖아요. 그 썬룸하고 해프는 오픈된 댕 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 어머 또 강아지가 나를 또 웰컴앤 해주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다 비싼 돌멩이 깔아주셨고, 여기 대나무 있잖아. 이거 대나무를 대나무 맞아요, 여러분. 대나무 깔아주셨어요, 여러분. 이 집은 어떠십니까? 오늘 비 온 후라서 날씨가 조금 눅눅한 가문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썰이에 그 빵 떴던 머리가 푹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썰이가 조금 좀 자제하고 있어요, 오늘. 왜냐면 너무 업돼 있어도 손님이 좀 피곤할 수 있잖아, 이런 날. 이런 날은 또 잔잔한 유머로 다가갑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잔잔한 유머로. R&B 알죠? 자, 여기가 집이 특이하게 옆으로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어요. 대나무 숲이 있으면서 대나무 심어서 미국 애들이 뭐 하려는 수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나무 심어 놓으셨네요. 이 뒤쪽으로 프라이빗 백리가드가 있고요. 이 집은 지하실을 포함한 3층인 집입니다. 지하실에 풀베스가 그래도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지하실에 그루아지가 있으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학구는 역시 아틀란타에서 1, 2를 다투는 존스 크릭 고등학교입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이 집 말고도 개인적으로 써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더라고. 나에 대해서 궁금한, 저 여자는 무엇인가 궁금한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나 이메일이나 카톡 주시면 됩니다. 써니는 항상 애틀란타에서 여러분을 웰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애틀란타 지배의 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 Bye.